국민연금을 30년 넘게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평균 130만 원가량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여전히 용돈 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3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90만 명가량인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난 1988년 도입됐으니까 30년 이상 가입이면 이 제도 시작 때부터 연금을 부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평균 연금액은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는 평균 93만 원을 받았고 최고 수급액자는 월 210만 8천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장기 가입한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 평균 수급액은 52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전체 평균은 아직 노후 최소 생활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복지부 장관이 어제 단일 개혁안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연기금의 소진을 미루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세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의견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버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31년까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안했는데 이 안이 정부 단일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